대구 경북 수출이 3년 연속 감소해 감소폭도 다른 지역보다 커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도 심상치 않습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보수정권 재창출에 대구 경북 지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우유급식에 최저가 입찰제가 도입됐지만 작은 학교에는 업체들이 외면해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2017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최악의 시즌을 보낸 삼성 라이온즈의 각오가 남다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는데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3년 연속 수출이 줄어들고 있고 감소폭도 다른 지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비관세 보복도 가시화되고 있어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대구와 경북 지역의 수출은 전년보다 10.1% 줄었습니다. 2014년, 2015년에 이어 3년 연속 감소세입니다. 문제는 수출 감소폭도 다른 지역보다 크다는 점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대구 경북 지역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밑으로 떨어지면서 국내 5개 경제권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신 서비스업 비중은 70%가 넘으면서 소비도시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섬유산업의 생산기지가 많이 쇠퇴하고 그다음에 경북에 있는 그 생산기지들이 뭐 베트남 등으로 이전하면서 영광강에 있는 대구가 이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모하면서 여기에다 대구 경북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비관세 보복까지 더해져 위기감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대구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부품과 전자전기 제품, 섬유류의 1월 대중국 수출이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통관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관이 제때 안 되면은 자동차 부품의 경우는 일정을 못 맞추면은 고객사 생산 공장이 스톱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에 대한 거부감이 아주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광저우에 박람회가 있어서 찾아갔었는데 작년과는 확연히 다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대구시는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수출 지역을 동남아나 아프리카 등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번이 위기지만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밖에 나가보면 우리 이 제품에 대한 우리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은데 지금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안주할 수 있습니다. 3년 연속 수출 감소라는 현실에다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이라는 심리적 압박감까지 더해지면서 지역 수출 전선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국론을 통합하겠다며 오늘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만 10명 안팎으로 난립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인지도가 낮은 김 지사가 대선 이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영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계층과 세대, 지역과 이념을 둘러싼 갈등과 국론 분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똑바른 정치, 함께하는 나라, 정말 국민이 주인인 나라, 만드는데 저 전부를 바치겠습니다.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 6선의 지방행정 경험을 강점으로 내건 김 지사는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지방의 권력을 과감하게 이양하는 분권 개헌 실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해 독선과 대결 정치로 일관했다면서 견제에 나섰습니다. 미국에 노하겠다느니 이러한 갈피를 못 잡는 철학과 인생관을 갖고 어떻게 김 지사는 TK 지역 국회의원들의 캠프 합류를 자신하면서 정치적 상징성이 강한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김 지사의 대권 도전은 험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선이 불과 두 달도 남지 않았지만 전국적인 인지도가 낮은 데다 당내 후보자만 10명 안팎이나 되고 대통령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과 친박계의 책임론이 강하게 대두되면서 지지율 반등이 벽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김 지사의 출마가 대선 이후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는 17일 예비 경선을 통해 3명의 후보자를 가려낸 뒤 오는 31일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상주군이 의성 충성 국회의원 재선거에 자유한국당이 재선거 원인 제공 책임이 있다며 어제 무공천을 결정했는데요. 경북의 현역 의원들은 후보를 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가 해볼 만하게 됐다며 중앙당 차원의 전폭 지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무공천 방침에 경북의 현역 의원 13명 모두가 공천을 해야 한다는 건의문에 서명하고 인명진 비대위원장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현역 의원 13명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일 정도로 경북이 보수의 성지인 만큼 공정한 경선을 통해 후보를 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한 의원은 자유한국당 공천 신청자 6명이 모두 출마할 경우 민주당 출마 예상자 1명이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며 속내를 전했습니다. 무공천 방침이 유지될 경우 공천 신청자 6명은 후보 등록일인 23일 전까지 탈당해야 무소속 출마가 가능합니다. 자유한국당 공천 신청자들의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가 해볼 만하게 됐다며 고무돼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성향 후보들이 무소속 출마로 난립할 경우 표가 분산되고 탄핵 인용으로 분위기가 무르익은 만큼 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 전폭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공천심사에서 김영태 지역위원장을 후보로 선정해 최고위원회 의결 절차가 남아있지만 단수 신청인 만큼 사실상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바른정당도 공천자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소속으로 예비후보에 등록한 김진욱 전 울진경찰서장이 어제 바른정당에 가입해 변수가 없는 한 바른정당 공천자로 확정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대구시가 대선 후보들에게 제시할 대선 공약 12개를 잠정 확정했습니다. 통합신공항을 장거리 노선 운행이 가능한 관문공항으로 만들고 공항과 연결할 철도와 도심공항터미널 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대구광주 철도 건설사업, 서대구 고속철도역과 서대구 복합환승센터, 미래형 자동차 콤플렉스타운 구축 등도 대선 공약으로 정했습니다. 대구시는 이들 공약을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과 협의해 최종 확정하고 다음 주부터 대선 캠프를 돌며 공약 알리기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난해부터 학교 우유급식에 최저가 입찰제가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업체들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학교에는 입찰 자체를 꺼리면서 거리가 멀고 학생 수가 적은 농촌 학교들은 우유급식도 차별받게 됐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교생이 60여 명으로 팔공산 자락에 있는 경북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직원들이 직접 6km 떨어진 업체에 가서 우유를 실어오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우유 업체들이 이 학교의 우유 급식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진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배송 거리 문제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끌이다 보니까 입찰도 어렵고요. 실제로 입찰이 대부분 되지 않았고요. 이런 현상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제 뒤 불거졌습니다. 정부 고시 가격은 200ml 한 팩에 430원이지만 일부 우유 공급 업체들이 2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입찰에 출혈 경쟁을 벌이다 중도 포기하기도 하고 소규모 학교는 입찰 자체를 꺼리고 있는 겁니다. 작은 규모의 학교지만 학생들의 성장 발달에 우유가 필요한 거라서 전교생 중에 대부분의 부모들이 원합니다. 더욱이 같은 경북 지역 내에서도 학교의 위치에 따라 우유값이 달라 학부모들의 부담도 천차만별입니다. 우유급식은 국가 시책사업이지만 지역 간에 차별이 생겼고 그나마 산간지역 소외를 막기 위해 농림부가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단가에서 50원 더 추가해서 480원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농림부에서도 이제 그런 계획 지침이 와서 저희가 그거는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교육청은 이런 차별을 없애기 위한 지원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일정 금액 미만의 공공조달 시장에선 최저가 입찰제를 폐지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책 마련은 지지부진해 급식 우유가 차별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야구 팬들에게 설레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2017 KBO 리그 시범 경기가 오늘부터 시작됐는데요. 지난해 최악의 시즌을 보낸 삼성 라이온즈, 올해는 각오가 남다르다고 합니다. 서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프링 캠프를 마친 사자들이 랍하게 돌아왔습니다. 지난 겨울의 성과를 마무리하는 시범 경기의 시작, 그 각오부터 남다릅니다. 지난해 같은 실수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올 시즌 뭐 비록 시범 경기지만 시범 경기 때부터 최선을 다해서 시즌 마지막 날까지 예전에 삼성 라이온즈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지훈련의 성과에 만족감을 보인 김한수 감독은 개막까지 팀에 남은 몇 가지 퍼즐을 맞추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범 경기를 통해서 오선발과 주전, 좌익수, 2루수 이런 부분에 체크를 해서 시범 경기 동안 토대로 해서 엔트리를 짜고 그런 거를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상대 KT가 1선발이 예상되는 외국인 투수 로치를 내세운 데 비해 삼성은 5선발 후보군 최충현과 정인욱을 점검했고 타선에서도 승리보다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와 다양한 카드를 점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제가 지금 아직은 조금 발목이 좀 좋지 않아서 좀 아마 그런 부분도 조금 조절하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뭐 수비 같은 훈련 뭐 기본적으로 캠프 때 했던 거 잘 준비하면서 아마 손발을 잘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KT와의 2연전을 포함 이번 주 중 4번의 시범 경기를 대구에서 가집니다. 시범 경기를 통해 마지막 옥석 가리기에 돌입한 삼성 라이온즈는 이달 31일 개막하는 2017 KBO 리그에서 지난해 추락한 자존심 회복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 11일로 예정됐던 대구 삼성 창조경제단지 개소식을 삼성 측과 협의해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측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과 박근혜 대통령 파면 등의 영향으로 개소식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의 투자로 옛 제일모직터에 들어선 대구 삼성 창조경제단지에는 이달 말까지 벤처와 창업기업 등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오는 7월부터 포항과 제주, 포항과 김포를 오가는 50인승 소형 여객기가 운항을 시작합니다. 울릉도와 여수 등지로의 노선도 생겨날 전망인데 존폐 위기에 있는 포항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포항공항을 기반으로 한 지역항공사 포항에어가 소형 항공기 운항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달 안에 1호 항공기 계약을 하고 다음 달 포항 본사를 개소한 뒤 오는 5월 50인승 여객기를 도입해 7월부터 포항 김포, 포항 제주 노선에 운항하기로 했습니다. 포항 김포 가는 하루 5왕복, 포항 제주 가는 오전 오후 1회씩 2왕복 운항할 계획입니다. 당초 49% 지분을 참여하기로 한 중국 파트너사가 사드 배치 계획으로 참여를 포기했지만 포항시는 계획에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드 문제 등 이런 문제로 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현재는 동화에서 전체적으로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항에어의 자본금은 100억 원. 포항시와 경상북도는 항공사가 취항 90일 전 운항 증명을 받으면 각각 20억 원씩 출자하고 대신 결손 보조금은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수익성입니다. 우리 포항 서울 수요만 해도 연간 97만 통행이 있고 과거에 제주 수요도 연간 한 6만 수요가 있기 때문에 수요는 충분한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포항에어는 6월과 12월에 같은 여객기를 한 대씩 더 도입하고 앞으로 울릉도와 흑산도, 여수 등지로도 노선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에어가 본격 운항하면 포항 김포가는 기존의 하루 2왕복하는 대한항공과 경쟁이 불가피하고 존폐 위기에 찬 포항공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대구시의회는 오늘 제248회 임시회를 열고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자치 입법권과 자치 조직권, 자치 재정권과 자치 행정권을 헌법상 권리로 규정해야 한다면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역 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해 국회 구성을 양원제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역사국정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산문명고등학교가 국정교과서 수업을 담당할 기간제 교사 49살 A모 씨를 채용해 다음 주부터 1학년을 대상으로 수업할 예정입니다. 한편 어제 신입생 한 명이 자퇴하면서 연구학교 지정 뒤 자퇴나 전학한 학생은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연구학교 반대 학부모들이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국정교과서 사용 집행정지 신청 결과는 오는 20일쯤 나올 예정입니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임광원 울진군수와 후원회장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임군수는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때 후원회장 A씨와 건설업자로부터 각각 2천만 원과 2,500만 원을 수수했습니다. 또 당선 직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자 후원회장 A씨와 선거기획본부장 B씨로부터 변호사 선임비로 각각 550만 원과 2천만 원을 대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구미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구미보건소 등에 따르면 구미 한 초등학교 학생 38명이 지난 10일부터 지금까지 설사와 구토, 복통 등의 증세를 보였고 4명은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학교 측은 어제부터 초등학생과 부설 유치원 원생 등 모두 520명에게 학교 급식을 중단했습니다. 4.20 장애인 차별 철폐 대구 투쟁연대는 대구 시립희망원 인권 유린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장애인 정책이 수용이 아닌 자립을 돕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희망원을 대구시가 공공 운영하고 탈시설 지원 전담기구를 만들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희망원 사태와 관련해 대구시장이 사과하고 대구 천주교 유지재단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바른정당 대구시당은 오늘 대구시당에서 4.12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를 열고 대구시 수성구 제3선거구 광역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에 전경원 예비후보를 공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달서구 4선거구 기초의원 보궐선거에는 이관석 예비후보를 공천했습니다. 대한양계협회 경북도지회는 조류인플루엔자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애쓴 방역당국에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경북도청에서 계란 시식 홍보 행사를 갖고 직원과 방문객들에게 경북산 계란을 나눠줬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